우리가 죄라는 것이 뭐냐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죄라는 것이 바로 뭐였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비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길로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는 다 조건적으로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옳다고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김정은이도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이 같은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명칭으로 부를 때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grace.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그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다. 라고 하면 은혜는 우리가 은혜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 사랑이지 그것이 우리의 조건적 사랑의 문제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 자식을 저 자식한테 사랑을 주냐? 아주 나쁜 놈인데. 이제 이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는 생각하도록 우리는 이미 뭐가 되어 있어? 세뇌가 되어 있는. 이 세뇌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그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께 좀 구체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하여 마태복음 20장을 잠깐 얘기 드리고 계속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 천국은 이라고 생각,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이 천국이라는 개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천국하고는 좀
이렇게 좀 예수님이 천국은 하고 말씀하실 때 뭐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 무슨 집 주인과 같다? 포도원을 가진 집 주인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자꾸 천국 그러면 어떤 특별한 장소를 생각하는데 이것도 양자역학적 얘기예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면 어떤 포도원 주인인데? 그거를 알면, 천국이란 곳은, 천국에서는 어떤 곳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자,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자, 그 포도원 주인이 하루 임금을,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날, 이제 이 미국 LA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불법 이민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하여, 그 시장, 그 주차장, 뭐 이런데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오늘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가서 일 잘하게 생긴 놈을, 너 타. 이래서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태워가지고, 오늘 하루 일당은 뭐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고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데나리온, 그런데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일꾼들이 또,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이 품꾼들하고는 10만 원을 약속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이었군. 너희들도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임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오늘 하루 공쳤구나. 그러고 있는데 3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오라. 이제 그래서 그 일꾼들도 갔다. 그다음에 3시간 후에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제 9시에 나갔으니까 2시간 후에 제 11시 그럼 2시간 후에 또 나왔어. 마지막에 일할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남았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주인은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오늘 일자리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 봐야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원 주인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겠소? 임금을 얼마씩 주겠소? 우린 벌써 계산이 돼 있어, 그렇죠? 하루에 10만 원이면 시간당 딱딱 해가지고 7만 원, 4만 원, 3만 그 다음에 그렇게 맨 마지막에 온 일꾼은 뭐요? 만 원.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정당해.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것은 이 세상의 정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천국의 정당성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당성과 다르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과 즉 하나님 차원의 생각과 우리 조건적인 우리들의 차원의 계산 방법도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땐 해가 드디어 지는 겁니다. 저물매 주인이 이제 그 청직이라는 것은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인에게 말하되 품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주라. 그래서 제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10만 원 이게 뭐야? 10만 원을 받거든.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자,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 포도원 주인 같은 곳이다. 그러면 바로 천국의 정의는 뭐가 됐어요? 천국이라는 곳은 만 원어치밖에 일 안 해도 10만 원을 주는 곳이다. 이게 천국이다. 너희들 계산하고 다르다. 이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성경적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온 자들이, 와, 우리는 뭐요? 계약한 10만 원보다 훨씬 더 받겠네. 그러고 있는데, 똑같이 10만 원 줘. 김새서 안 샜어.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 이 세상 사고 방식하고 하늘의 사고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르다? 일당을 주는 보상을 주는 그런 면에서.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이 옳다. 어떻게 한 시간밖에 일안 했는데 10만을 주냐? 그거는 그럴 수 없다.로 우리는 딱 세뇌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한 만큼 줘야 되고, 그렇죠? 누가 어떤 1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10만 원을 주고, 10만 원 받을 자격이 없고, 만 원밖에 받을 자격이 없다면 만 원만 줘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딱 그렇게 태어났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격에 따라서, 나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누구나 다, 어떻게?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무엇을 준다? 최고의 임금을 준다. 10만 원이면 뭐예요? 한 시간 일해도 10만 원을 주는 사람이다. 그럼 물어, 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게? 응? 포도원 주인은 따지면 뭐라고 대답해요? 왜 포도원 주인이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없고 말도 안 돼. 포도원 주인은 한 시간밖에 일안 해도 1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뭐게? 이 일꾼에 다 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10시간을 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안한 사람일지라도 다 하루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10만 원이 다 필요해. 한 가족이. 이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생각해서 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래가지고 돈 벌겠어? 장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한 시간밖에 일안 해도 주는데? 10만 원을 주는데.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누구나 다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는 10만 원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을, 그러니까, 장사로 주는 게 아니라, 뭐로 주는 거야? 은혜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한 시간밖에 일안 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 원만 줬다 하면, 너희 굶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 네. 이거를 보면 나옵니다. 이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를 보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나왔어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대로 하는 것이다. 우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좀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런 자기중심적, 이기적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1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냐?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냐? 그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기술과 그 뭐 이력을 따지지 않고 그 가족이 온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주인이다. 그 주인의 이름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런데 우리 이경원 씨는 와 암이 금방 나버렸어 그냥 그냥 한 3개월, 3, 4개월 만에 뭐예요? 피검사 결과가 확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분은 교회를 아주 한 번도 안 빼먹고 잘 나가가지고, 그리고 헌금도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그랬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간 이식도 안 해도 뭐예요? 되게 돼버렸어. 간 이식이 아니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돼? 기둥 다 뽑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평안하라. 이거는 나의 사랑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아무리 자격이 없더라도 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이 일꾼은 10만 원을 받을 자격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차원으로 이상구는 도덕적으로 볼 때 아주 높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뉴스타트를 전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니까 상구는 앞으로 천국에 오거든 뭐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세상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 농담이지만, 예.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얘기가 딱 가슴에 와서 딱, 아.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거는 자본주의적 생각이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공산주의야. 그런데 그런데 우리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인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거덜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정말 그, 그리고 여기서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비유했을 뿐이야. 임금으로. 하나님은 돈보다 더 귀중한 뭐를 주시는 분이야?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 자격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다 같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와, 드디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가 치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기를 받고, 야,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때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그런 뭐 형평성이라든가 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알고 보니까 진짜 공정성, 진짜 형평성은 천국의 형평성, 하나님의 형평성은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는 뭐요? 하나님께는 꼭 같이, 하나님께서는 꼭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생명에는 주시는 생명과 사랑에는 아무런 차별을 하시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성경 얘기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우리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여.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루 일당 10만 원은 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하루 일당 10만 원은 뭐가 돼요? 그거는 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것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는 대답인데 아주 거기에 딱 100% 적합한 단어는 아니야. 그 하나님의 선물, 선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에는 차별이 없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뭐, 제가 듣기에는 저한테는 가장, 기분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 저같이 매일매일 하는 일은 다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제일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제일 높은 자리로 간대요. 예. 네.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기는 하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다 같은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멋있잖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게 표현해 놨습니다.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하나님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지 아니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으로도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상구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간 이식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마음에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생기를 보내줘서 자기가 다 고쳐주고 싶은데도 이 환자가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원하는 대로 뉴 스타트로 가지 않고 뭐예요? 자꾸 엉뚱한데 병원에 가서 이제 간 이식을 추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고집대로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강제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고집하는 대로, 인간이 선택하는 대로 일단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봐. 그러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거기 가서 또 항암 치료하고 또 이식하는데 그 얼마나 대수술이요. 본래 있는 간 떼내고 또 새 간 갖다 붙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 이식 수술 과정 속에서도 목숨이 그렇죠 죽을 수도 있나.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자면 뉴스타트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고쳐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은 오래 참고야 자기의 고통을 참는단 말이야. 자기의 화를 참는 게 아니야. 이 나무 새끼 그냥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우리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그럼 일단 네 선택대로 해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고치시기가 더 뭐요? 어렵게 힘들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치료로 말미암아 너무 너무 고생을 할 텐데 그 고생할 거를 자식의 고생할 거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뭐요? 너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love 사랑은 suffers long 그렇습니다. long은 오래, suffer는 뭐예요? suffer라는 말. suffer라는 것은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고통을. 그래서 하면 요즘 아버님이 어떠세요? 수술 후에 통증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he is, my father is suffering so much due to the pain,
고통, 그러니까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할 때, 그거를 suffer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말도 되지만은, suffer라는 말은, 참는다는 말과 뭐예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받는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suffer스로.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와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주는 것은 임금을 준다기보다는 무엇을 주는 것이다?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 아무에게도 차별대우하시지 않는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갈 때 이 감동이 밀려와요. 여기 보면 does not behave rudely. 이 말을 우리 한국말 성경은 하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신다. 우린 뭐 좀 높으면 어떡해. 야, 일로 와. 이게 뭐야? 이따위로 일해놨어. 이러지는 않는다 이거야. 아시겠죠? 무례의 행절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어떻게 한다?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사랑은 이제 오래 참고 이거는 suffers long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뭐요? 온유하며. 아, 이 온유하며라는 해석은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and 사랑은 suffers long and 사랑은 뭐예요? kind야. 온유가 아니고 kind는 뭐예요? 친절하다예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친절할 거예요. 우리 이쁜 영옥이가 왔구나. 어서 이리 와. 막 친절해. 친절하고 또 뭐예요? 친절하다는 말은 친구 같다 이 말이야. 그렇죠. Friendly. 친구 같다.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뭐요? 친절하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뭐 엄숙하다고 그렇게 보는지 모르죠. 왜 그거는 우리 식대로 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김소정 바로 앉아 이러사고 왠 팔짱을 끼고 있어 나 앞에서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편한 분이 없다. 응? 그거를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공부를 자꾸 하고, 그래서, 와, 하나님보다 더 만났을 때 편안한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구 박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 상구의 외할머니보다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고,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love does not parade itself. 그래서, 이 무슨 말일까? 이거를 한국말, 이제 성경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것이 parade 하지 아니한다. parade는 뭐예요? 프레이드, 영어로 프레이드란 말은, 아, 행진이라고 합니다. 빵, 빠밤, 빵, 빵. 그래서 온 시민들이 나와서, 우와, 사랑은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폼, 프레이드는 폼 잡아야 돼. 나 봤지? 아. 전쟁에 이기고 온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개선 행진을, 괜찮아요. 지저분해야 별로 안 짖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주위 막 온 국민들이, 와, 사랑은 그런 거 아닌데, 그치? 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 반대야. 자, 그 다음에, parade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은 puffed up. puffed up이 무슨 말이냐면, 뻥이 없다, 이 말이야. 참, 재밌죠, 그래서. 예. puff up, 이렇게 합니다. 뻥튀김이 없다, 뻥. 그러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사랑 많다고. 자꾸 사랑이 보고 박사님 같다고 그러지 마소. 사랑에는 아무리 좋아해도, 그죠? 네, 좋아하세요. 그냥 살살만 만지세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받는 그거를 막 시끄럽게 표현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저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보면 조금 이게 이런 표현이 더 친근해. 뭐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이건 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 일상생활에 가까운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과 우리 한국말 성경을 번역하신 엄숙하신 분들이 본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does not behave rudely. 금방지게 행동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말이야. rude, 그러니까 금방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지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 너는 꼭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아니 저는 수학을 전공할 거예요.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뭐 수학을 한다고? 수학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나는 수학을 할 거예요.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어. 그래도 아버지 저는 수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수학 전공한다면 학비 못 대주겠어. 아니 아버지 제가 좋은 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수학이 좋아요. 그걸 무슨 공부라고 해? 이러면서 화를 내. 그 아버지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화를 내지. 우리들에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 아시겠죠? 우리 집 사람이 이게 너무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좀 어떤 날 너무 운전을 오래 하고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뭐 설거지 할게 아직도 쌓여 있고 그래서 막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를 시작하는 거야. 그 내가 딱 볼 때는 뭐예요? 이렇게 설거지를 앞으로 또 1시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늦게 자면 내일은 분명히 몸살을 하는 못 일어나. 나는 알아. 근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그거를 모르더라고. 나는 뻔할 뻔자인데. 그러면 막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여보, 이랬다가는 또 내일 몸살에서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아, 괜찮아. 그러니까 완벽주의들은 내일 못 일어나도 뭐요? 지금 끝낼 일은 끝내는 게 완벽주의자들이야. 왜? 왜 이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해놓고는 나는 잠을 못 잔다. 근데 어떡해? 그러니까 설교지 안 해도 내일은 큰 문제야. 왜? 밤에 못 자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내 예측대로 뭐요? 어, 미안해. 당신 식사 준비를 못 하겠어. 그러면 저는 이제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어쩌는 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화를 내. 그러면 집사람이 뭐라 그래? 여보, 내가 내가 아픈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럼 뭐라 그랬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화내지. 사랑 안 하면 내가 왜 화를 내? 이게 우리들의 사랑이야. 왜? 나는 지금 아침밥을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될 판이니까 열받아서 화를 낸 거지. 그렇죠?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사랑한다면 내말안 들어도 안 들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도 그때가 그못 일어나고 지금 몸살이 났을 때네 마누라는 너의 사랑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럼 밥 많이 굶어봤어? 대답 안 해도 돼. 대답 잘못했다가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 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랑은 is not provoked. provoked 말은 자극을 받는다. 해서 쉽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화를 쉽게 낸다. 그러지 않는다. 이제 뭐 참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지만,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그 악한 상황을 악하게 보지 않는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육상 선수 중에 대한민국 육상이 올림픽에서 아주 약하거든. 육상에서 메달을 잘 못 따. 근데 보니까 이번에는 일본이 육상에서 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100m도 뭐 없고 이 400m도 없고 뭐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높이 뛰기에는 우린 젬병이야. 그런데 이번에 우상혁 선수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메달 까면 되지 않냐. 그런데 결국 동메달도 따진 못했어. 못한데, 못한데 그 우상혁 선수가 너무 좋아졌어. 이제 이 친구는 걸려서 못 뛰어넘어도 어떻게 행복하자 딱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왜 못 뛰어넘으면 막 받을 적이 예 신경질 내고 그러잖아요. 안 하기로 결심했어 이 우상 선수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싱글벙글.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 관중들로부터 많이 환영을 받았다고. 신경질도 안 내고. 그래서 2m 30을 넘어가야 되는데, 2m 30을 넘어가고, 그런데 2m 34,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메달권을 못 들으니까 결승전에는 올라가서, 5명이 출전했는데, 결국 5등밖에 못했어. 그래서 근데 싱글벙글에서는 금메달 땄어. 그래서 저는 오케이 우상혁이한테는 높이뛰기보다 싱글벙글로 그 메달을 받는 게 그게 더 위대한 거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일부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바에 의하면 무엇에 금메달감이 돼야 된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할 때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이 된다. 싱글벙글해서 그러니까 실패해도 싱글벙글 뭐 계속 좋아. 계속 예. 이 싱글벙글 하면서 하는데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해서 저도 싱글벙글, 그러니까 박수가 더 많이 나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병, 그래서 저게 바로 뉴 스타트 정신이야. 즐겁게 웃어 보자. 하하하. 여러분, 이 싱글벙글로 여러분은 금메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thinks no evil.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우상혁이가 2m34를 넘었다. 그 다음에 2m27을 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우상혁이가 뭐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잘못해도 절대로 악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does not rejoice in iniquity. iniquity. 이 거짓 악 악한 일을 해놓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 그야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오로지 그러나 사랑은 즐거워한다. 뭐에서? 오직 뭐예요? 진리에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공부를 쭉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해보면,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 속이 뭐예요? 어떻게 돼? 따뜻해지잖아. 그리고 미소가 지어지잖아.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1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자격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요. 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맨날 뭐예요? 불구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격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자격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차별 없는 사랑을 뭐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다? 자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란 것은 은혜로만 받는 거죠. 그 은혜를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믿어라.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믿겨. 그런 게 어딨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이래서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믿기조차도 뭐요?
힘든 상태가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이제 이거를 믿게 만들어야 돼. 인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 인간들로 하여금 이 인간들 인간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 주신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감동을 받아 십자가. 와. 그럼 저분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구나. 그 감동을 딱 받을 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면서 이거를 믿어.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그 감동적인 장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러면 저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그 믿음을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스.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줬을 때 우리는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전에는 너희가 참여가 안 되니까 참여하지 못해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적 성품이 아직도 네 유전자 속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너 대신 죽였으니까 너는 그 성품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의 성품이 바뀌었다고 인정해 줄게. 그걸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아직도 우리 똥꼬집이 있을지라도 신경질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래 그래도 내 아들이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내 아들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내가 준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싶어 하니까 성령을 주어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 본성이 또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래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꾸 조건적 생각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비하하고 절망하고 그런 순간마다 그것은 누구의 순간적인 속임수예요. 그렇죠. 사탄의 속임수야. 사탄은 나는 안 돼. 봐. 너 또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어. 그 준비한 곳이 뭐게? 그럴 때마다 일로 와. 일로. 이리로 와. 그게 뭐게? 그거를 은혜의 보좌 앞이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 그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여러분 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심판자가
보좌에 앉아야 돼.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절망했을 때마다 아 나는 힘들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이제 사단의 생각에 눌려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 하심을 받아야 돼?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뭐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나는 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비판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너 또 이 짓거리를 한 거야?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안 되겠는데? 이런 예수님은 은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는 거야. 이 은혜 보좌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아 예수님, 저는 도저히 천국 못 가겠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힘들지 그렇게 위로하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돼 있어. 어?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죽은 내 죽음을 취소할 수 있겠어? 나는 절대로 취소 안 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거야. 힘내. 화이팅!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마다 어디로 나가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또 왔어! 아니, 너는 정말 힘드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 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잖아?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약했지. 응? 그러면서 그런데 아버지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도와줬어.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이루어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도 뭐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를 절대로 다시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너를 잘라버리실 분이 절대로 아니야.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은혜 보좌에서 기다리신데 여기 보면 은혜 보좌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어떻게 나오라고? 담대. 네. 어떻게? 담대. 네, 담대히. 네.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야. 담대히 나와라. 자. 담대히 나오라는 말을 아주 쉬운 한국말로 바꾸면 담대히
담대히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예? 용감하게. 당당하게. 다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아마 제 대답이 최고로 좋을 거예요. 간땜이가 부어서 나와요. 박수! 네. 네, 어쨌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내 사랑을 믿고, 어떻게? 간땜이가 부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땜이 얘기를 하면 우리 이재훈 씨가 최고야. 자, 간땜이.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래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뭐 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세 번 부인하고 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낯짝을 들 수 있을까 없을까? 낯짝 못 들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간땜이가 부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낯짝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간땜이보다 더 좋은 더 쉬운 번역은 철판 깔고 그 철판 이름이 뭐게? 믿음이라는 거야. 철판 깔고 나와. 나는 너를 나 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너를 받아줄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철판 깔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랬던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주님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주님이 사형받는다고 해도 그 사형장에도 내가 따라갈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십니까? 하다가 나 잘 몰라 예수라는 사람하고 상관없어. 이거 세 번을 연급했다고. 그러니 철판 안 깔면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내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 정도면 왜 나는 무슨 이러이러한 걸 잘 지키니까 나는 예의가 바르니까 나는 뭐 안식일을 지키니까 뭐 이런 어떤 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누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이 내 속으로 오셔서 성령이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단 한 가지 죄밖에 없다. 무슨 죄? 성령은 내 안에서 뭐예요? 네가 아무리 이렇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너 대신 죽으셨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거부해버리며
용서가 불가능해진다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회방, 성령을 회방이란 말 모독, 성령을 거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건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그래서 베드로 같은 그런 배신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뭐를 울게 했어요? 베드로가 세 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그게 새벽 1시쯤밖에 안 됐어. 응. 그런데 새벽 1시에 우는 닭은 없어요. 응. 그래서 새벽 1시인데 갑자기 닭이 뭐요? 그 동네에서 목소리 제일 큰 닭이 꼬꾸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닭이, 야 인마 쉬게 봐, 아직도 5시 안 됐잖아, 왜 지금부터 울어? 그러니까 그 운 닭이 뭐라 그랬게, 나도 쉬게 보니까 울 때가 안 되는데 그냥 막 나와 소리가, 나 잘 모르겠어. 그래놓고 또 고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닭을 왜 울게 하셨어? 베드로야, 네가 세 번 부인했지.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나를 믿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은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그 믿음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 유전자에게 필요한, 유전자 회복에 필요한 생기야. 그래서 성령이 여기 계시면서 그 사랑을 계속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생기로 우리는 계속 행복해야만 되는 거야. 예? 누구처럼? 예. 예. 높이뛰기. 예? 우상혁이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누구나 행복, 그렇죠. 모든 어떤 순간에서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해. 예. 내가 2m37을 뛰었나 못 뛰었나가 문제가 아니라고. 라는 그런 정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유지하는 거요? 우리는 알파파로, 우리는 그 은혜로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그 알파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어서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것이 진리다.
의사들은 관해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치유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이런 사랑은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 천국의 사랑은 올림픽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또 행복한 웃음을 웃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